안개가 짙게 깔린 아침. 봉순 씨가 큰일이라도 난 듯 다급하게 창문을 연다. 많이 나갔네, 많이 나갔어. 냄새 막나? 어? 아우, 정말 나갔다. 빨래를 넣는 사이 음식을 태운 모양. 아우, 나 깜짝 놀랐어. 온 집안을 진동하는 냄새에. 무슨 칼날이야? 네? 안 탔어? 안 탔어? 아니, 냄새 나는데. 일단 모르쇠로 발뺌하는 봉순 씨. 난 안 탔는데 아무것도? 에이그. 이렇게 놓고 안 탔다고 하면 되나? 계란찜 해다가니. 계란찜 냄비가 새까맣게 다 버렸다. 다시 해, 다시. 지켜 서서 해야지. 여전 먼저도 좀 밤 태우고 했으면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지. 전에도 냄비를 태운 일이 있었는지 종팔 씨가 아내를 타이른다. 요즘 뭐라고 안 그러세요? 아, 뭐라고 하면 뭐디요? 빵 좀 잡시오, 빵 좀. 아, 이거 잘 아니다. 본인이 태워놓고도 어이가 없나 보다. 계란찜. 아이고, 다영주 씨 가서 뭐 한 세에 금방 그랬어. 그거 저렇게 서서 해야지 그거를. 우리 고양이가 고맙습니다 마님 그러거든. 봉순 씨는 웃어넘겨 다행이지만 종팔 씨는 속절없이 타버린 계란찜이 야속하기만 하다. 큰일이야, 큰일. 점점 자꾸 더 그런 것 같으니 안 그래야 되는데. 쉽사리 빠져나가지 않는 탄냄새가 집안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드는 것 같다. 말없이 아침을 먹는 부부. 항운에 깃든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결국 아침상에 계란찜이 빠진 채 부부는 식사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밖으로 나가는 봉순 씨. 뭔가 지피는 게 있는 듯 종파 씨도 뒤따라 베란다로 나온다. 뭐야, 내가 뭐라고 한다고 물어보고. 밥 먹어. 아, 가서 밥 먹어. 먹고 일하러 가야 나도 걸로. 아, 먹고 가 일하러. 종파 씨가 봉순 씨를 달래보지만 아내의 토라진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에 종파 씨도 이내 단념을 해버린다. 계란찜 사건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봉순 씨 마음은 많이 상했나 보다. 엄마야, 우리 아저씨. 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왜요? 제대로 못 오니까 야단하잖아. 내가 어떻게 치매 걸려서 불러갖고서 그러는 엄마가 이렇게 소리 질러. 잔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든 병. 그것이 문제였다. 그 본인이 이제 냄비 태우고 그럴 적에는 본인이 물러서 그런데 이제 그 또 본인 생각이 딱 날 때는 자기가 서글픈 생각이 있는가 보더라고. 누가 뭐라고 안 했지, 안 그저도 담배 태울 적에 뭐 누가 뭐라고 했어. 뭐, 소리를 질렀어, 뭐를 했어, 여전 하는 일이라, 그런, 이제 그러는 일이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좀 스스로 그렇게 서글픈 생각이 드는가 보더라고. 아저씨 와서, 그거 뭐 하라고 한 거 했나, 그런 거 할까봐. 그러면 더 몰라, 하나도 몰라. 그냥 샀어, 샀어, 내가. 그러면, 그 시킨 뭐 하라고 시킨 자리를 가. 우리 아저씨 저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고. 그럼 나보고 언제 해라고 했느냐고. 또 나는 그래요. 우리 아저씨가 확 복창치고 막 소리 지르고 아이 막 이랬어. 그러면은 더 정신이 없어 더 물러. 이제 그 잘 빤듯이 돼야지. 맞나 이게. 올해로 예순인 봉순 씨는 5년 전 알츠하이머를 판정받았고 초기 단계라 건망증이 심한 정도다. 가서 풀려고 갈까? 응, 휴학에.
오늘 이따 칼국수 먹을까? 응. 어디다 두고 왔다. 아이고 대전 봐. 쌍둥이 이렇게 돼서 그려. 쌍둥이 둘 들었다. 아. 아이고, 아이고 나 들었냐고 안 살아. 나처럼 나신어야지. 아이고 나도 배 나왔어. 아니요 안 나왔어. 점심으로 외식을 권하는 종파씨. 그전에 농협부터 다녀올 모양이다.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농협. 먼지를 폴폴 날리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종파씨. 봉순씨는 분명 기억이라도 하듯 오래 바라본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지. 우리 동네 여기라는 건 없어. 칼국수집으로 왔어. 그랬대요?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했어 아버지가? 그냥 좋아. 우문 두었나 보다는 미리 왔으니까. 동협이 간다겠대요. 알았어. 아, 언제 또 별미네 집까지 또 가서 앉았대. 하여튼이 잘 도돌아다녀. 어느덧 봉순 씨에겐 휴대전화는 필수품이 됐다. 핸드폰 챙기고 어디 갈 때는 돈은 꼭 챙기고 그리고 집 있을 땐 돈도 안 갖고 다니고 그냥 이건 꼭 갖고 다니고 이거 이제 무슨 연락 오면은 우리 아저씨가 걱정할 거 아니야. 그 이거는 잘 갖고 다녀. 봉순 씨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종팔 씨. 그 잊어버렸지. 잊어버려서 그냥 여기로 오는 건 줄 알고 왔지. 나 일껏 약사 갖고 온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몰라. 못 들었어. 봉순 씨가 아프고부터 달라진 게 많다. 그 전에는 외식도 모르고 살았었다. 자주 와.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러다가 때디면은 점심 때디면 에이 가서 칼국수 먹어. 그럼 그냥. 횟집도 잘 가, 횟집이, 그지? 횟집도 잘 가고. 손전에. 요즘 같아선 칼국수 정도야 외식도 아니지만 옛날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종갓집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의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그 생활을 겪어보지 않아도 뻔하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일도 그렇고 옛날에는 외식이라는 건 알도 못하고 다 그럼 그런 게 하나도 몰랐지.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호사가 따로 없다. 40년 전 중매로 종파 씨를 만나 결혼한 봉순 씨. 가난한 집에 시집와 대가족을 거느리며 고된 시집살이도 명랑한 성격으로 이겨냈던 봉순 씨는 가족들 생일이며 제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내가 다 무대우는 전화번호도 누구네가 몇 번이지 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몇 번 일러주고 다 그랬다. 뭐 동네 누구네 생일날 뭐 이런 것도 한번 들으면 아니라 그랬었다고. 근데 이제 우리 분야의 동네 총체 이제 분야 회장 밑에 이제 총무도 뭐 그랬다고. 기억력이 참 좋았었지. 인생은 60부터라고 자식들 결혼시켜놓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여생을 즐겨야 할 노년에 행여 자식들 이름도 잊어버릴까 매일같이 봉순 씨는 사진을 들여다본다. 얘가 크네. 둘째, 셋째. 아이고 또 가만 있어봐. 크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이 막내군요. 네, 막내. 얘가 막내야. 지 아버지 다 봐. 어머나 아베랑 눈 좀 봐. 이게 뭐야 이게 자. 아이고 네. 박영숙, 영숙이, 영미, 영실이. 아니 얘가 영실이. 가서 다시 영숙이, 영미, 영실이, 영이. 그리고 아들. 아들 이름이요? 박영찬. 그래서 그
조금만 몸뚱이어서 다섯을 낳았어.